안녕하세요. 부티브 브라더 앤디입니다. 저는 지금 이곳 경기 광주 앞에 있습니다. 요즘에 경기 광주가 그렇게 핫하다고 합니다. 경기 광주가 사실은 예전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이 아름다운 곳, 드라이브 즐기는 곳, 맛집이 좀 있는 곳이었는데 탐벌동에서 경쟁률 두 자릿수 이상을 차지하는 분양 단지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기가 핫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저런 소식을 가지고 이곳에 발빠르게 뛰어왔습니다. 제가 이동 중에 이 광주의 교통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일단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성 동탄에서 경기 광주 도처까지 연결이 돼요. 정말 편리한 지리적 입지를 갖게 되는 거죠. 자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광주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통문제가 있는데 수서 광주선이에요. 이 수서 광주선은요 총 19.2km의 노선이에요. 그리고 노선 자체는 수서역에서 삼덕역까지는 신설이 됩니다. 노선 신설이 되고요. 삼덕역에서 경기 광주역까지는 기존의 경강선을 활용한다고 하니까 기존의 노선을 활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리고 완공까지의 시간도 단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일단 광주까지 완공이 된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광주에서 동탄까지 연결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교통의 호재를 통해서 교통의 편의를 통해서 일자리가 왕성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이곳의 삶도 훨씬 좋아지고 당연히 아파트 가격, 땅 가격 당연히 오를 것이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광주역에서 이제 그 뒤쪽으로 좀만 걸어가면은 이동을 하게 되면은 자이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가기 전에 제가 먼저 보여드릴 곳이 있어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태전동입니다. 그런데 제가 태전동으로 먼저 가는 이유는 태전동이 몇 년 빠르게 거기가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를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그 다음에 역동을 보여드렸을 때 여러분이 아 역동도 저 도시 이상으로 태전동 이상으로 발전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전동이 개발이 되면서 힐스테이트 단지들이 쫙 들어와요. 그 사이에 이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 단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태전동 이편한 세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이시죠? 주변에 비싼 신축급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데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있는 2006년산 아파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 7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78세대입니다. 35평과 53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좀 넓게 살고 싶었다. 우리 좋아하는 뭐 강남권이라든지 이런 서울권은 비쌌는데 이곳에 53평대로 오겠다 라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실거주용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역세권 그 경기 광주역 역세권 2단계 개발지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근데 빨간색으로 플랜카드가 딱 있는데 나는 해병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대로가 좋다 라는 글자가 보이거든요. 개발을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막 비닐하우스도 주변에 굉장히 많고요. 공장도 있고요. 낙후되어 있는 모습이 맞아요. 근데 이것들이 다 개발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현대화가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은 평지에다가 개발만 되면 좋은 상권이 탄생할 것 같아요. 근데 이곳의 특징이 사실은 아파트와 주상복합을 통틀어서 약 4,152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에요. 당연히 그에 맞게 다양한 인프라가 조성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조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지금 다시 또 역동으로 들어왔습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이 보여드렸던 태전동을 감안하시면서 이쪽 역동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역동은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 단계예요. 그래서 완성이 되면 태전동 같은 느낌, 그 이상의 느낌이 날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동에서 제가 처음 먼저 제일 먼저 소개시켜드릴 단지는 역동 자연앤자이라는 단지입니다. 광주역 자연앤자이. 네, 저는 지금 방금 광주역 자연앤자이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근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넓은 땅에 편안하게 공사를 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근사한 단지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지금 이곳은요 경기 광주역 역세권 개발 1단계 개발 지역입니다. 입주는 2021년 11월 달에 입주를 했고요. 총 1031가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9개동으로 형성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는 전매 제한이 걸려있는 단지예요. 그게 언제 풀리냐? 올해 11월 말일부터 풀립니다. 30일부터는 거래가 가능하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역 주변으로 공사가 계속되고 있고 신축 단지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 자연앤자이는
굉장히 그 대단지에 속합니다. 1031가구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저 단지 내부로 들어가서 이 안을 자세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문을 지나가지고 지금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어우, 야, 이거는 일단 예술입니다. 와, 너무 잘 지어놨다.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딱 아파트가 쫙 펼쳐져 있어요. 저건 뭐지? 야, 테이블 맞네요. 여기서 여기 주민분들께서 뭐 도시락 같은 거 싸갖고 나오셔가지고 여기 드시고 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우와, 대박. 천장도 다 저기 설치가 돼 있어서 비나 눈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못, 작은 연못이 있어요. 아, 조경이 잘 돼 있네요.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자, 길이 두 갈래 길이 나왔는데 어디로 갈까요? 저 놀이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는 길에 단지 내부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단지 안에 이렇게 생겼다 보시면서 실거주하기 어떠신지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실거주하기 참 좋아 보이거든요. 짠, 놀이터인데 수호나무와 다섯 도깨비. 바닥 소재가 쿠션이 있고 되게 안전해 보여요. 여기 넘어져서는 웬만해서는 응급실 갈 일 없을 것 같아요. 아, 되게 푹신푹신하고 좋다. 아, 이렇게 놀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 센터 지하를 내려왔더니요, 피트니스 클럽이 있습니다. 자, 안을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와, 런닝머신 저 끝에 있죠? 아, 몇 개인지 잘 안 보이네. 그 다음에 사이클도 있고, 아, 운동기구 저런 건 다 들어있네. 저 가슴 운동하는 거. 다음 단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제 지편에 보이는 단지들이 바로 이편한 세상 광주역 1에서부터 6단지입니다. 쫙 이어져 있어요. 지금 경기 광주역 일대에 신축 아파트 중에서는 이쪽 이편한 세상이 제일 몸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2단지가 가장 비싸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하지만 그 비싼 게 많이 비싼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꽤 거의 차이가 꽤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광주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 상태로서는 개발이 덜 된 북측보다 지금 이곳이 더 인프라가 그나마 좋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인프라가 많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따라서 현재 실거주하기에는 이쪽의 단지들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들의 맞은편에는 준주거, 그 다음에 일반 상업 용지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역도동에서 출발해가지고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광주시청으로 왔는데 거리가 상당한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가까운 거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 시청은 근사하게 전왔네. 어차피 제가 이제 이런 게 있다, 광주시청이 여기쯤에 있고 또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왔기 때문에 돌아와서 또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제 정면으로 정통으로 보입니다. 이마트 쇼핑몰이네요. 오, 너무 커요, 건물이. 종합터미널, 광주 종합터미널 함께 있고요. 롯데시네마 여기 있네요. 여가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방금 이마트를 보고 이제 경안천을 타고 좀 경치 좋은 곳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쫙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지금 경안천 밑에 한강 고수부지처럼 세팅을 해놨어요. 아, 좋다. 한강처럼 생각하고 즐기시면 되겠어요. 너무 좋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청석공원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잔디밭 보이시나요? 제 앞으로는 갈대숲까지 있습니다. 정말 끝내줍니다. 그리고 하천이 흘러요. 거의 한강 같습니다. 이러한 인프라가 있는 광주 매력적인 도시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점으로는 제가 차를 타고 많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세련된 인프라가 광주 전체에 있지는 않는다. 곳곳에 조금 조금씩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신축들이 몰려있는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면은 아무래도 더 좋은 인프라의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가 비록 옛날에는 촌이었지만 지금은 수서 광주선까지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결이 된 이후에 집값이 뜰까요, 안 뜰까요? 당연히 뜨겠죠. 연결되기 이전에, 완공되기 이전에 여러분이 투자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